그 전문가 패널들이 했던 얘기는 이제 그만 우리가 좀 식상하니까 어떻게 보고 그렇죠. 싶냐면 이 북한 앞에서만큼은 정말 작아지고 약해지는 우리 한국 좌파. 뭐 이렇게 제가 얘기한다면 무슨 얘기냐면 지난 9월 18일 날 여러분들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 이제 이 얘기가 나온 건데요. 특별 수행원인 자격이 특별 수행원입니다. 특별 수행원 자격으로 방북에 합류한 기업 총수들 이렇게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뭐 삼성, 현대, SK, LG까지 4대 대기업 총수가 다 갔어요. 다만 이제 현대에서는 현대차 부사장이 갔습니다. 그리고 삼성은 이재용 회장 갔고 SK 최태원 갔고 LG도 다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국 평화통일위원장이라고 하는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북한이 만들어 놓은 직함입니다. 이것은 리선권이 조국 평화통일위원장이라는 것은 우리 5천만 인구들은 동의해 준 적이 없어요. 저 북한에서 김정은에 의해서 이 직함을 준 거예요. 너는 조국 평화통일위원장 해. 이렇게. 그러한 리선권입니다. 다만, 그자가 북측 단장의 입장으로 이제, 우리와 회담에 함께 계속, 뭐 고위급 회담이라든가, 뭐 군사회담이라든가, 이렇게 계속 리선권, 이 조평통 위원장이 이제 참석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얘기입니다. 29일 날, 이것이 이제 엊그제죠. 엊그제, 어제입니다. 예,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이게 얘기가 나온 건데요. 옥류관 행사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대기업 총수님들이 냉면을 먹는 자리에서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이 불쑥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아니,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라고 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 얘기가 나온 사실을 압니까? 라고 자유한국당 의원께서 조명균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통일부 장관 조명균이가 비슷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라고, 웬일인지 말이죠. 고분고분 또 시인을 해요. 변명도 안 하고, 막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한국당 의원님이, 예,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거 혼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장관에게, 통일부 장관에게, 이거 리선권이 이러한 행위를 했다는 거, 이러한 언행을 했다는 것은 장관이 즉각 혼내줬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조명균의 얘기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라고 국회에서 해명을 했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내용입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조명균은 이러한 얘기를 들은 사실이 있었으며, 이거 문제 제기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했고, 한국당 야당 의원은 이거 야단치고 혼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소통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야단 쳐야 된다고 하는 한국당 의원, 그리고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하는 조명균은요, 이 얘기를 북한도 계속, 우리 신의 한 수도 모니터링을 해요. 노동신문이라든가, 조선중앙통신, 여기서 우리 신의 한수 거론한 적 여러분들 여러 차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과 한국당이 말이죠. 수구 꼴통이라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 북한이 우리 한국당 의원들의 국정감사 안 보겠습니까? 100% 본다고 봤을 때, 리선권도 이 사실을 분명히 이 두,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이 국정감사 대화를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제가 보는 리선권은 말이죠. 이 얘기를 듣고 한마디로 어이없고 기가 찰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이렇게 리선권은 분명히 얘기할 것이다라고 저는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실제로 말이죠. 냉정히 바라봤을 때 리선권 북측 실무 대표는 말이에요. 이것이 그렇게 자기가 했던 그러한 언행, 예, 대기업 총수들에게, 대한민국의 삼성을 비롯한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서 이 대기업 총수들에게 이한 언행이 이선관이와 볼 때는 조금도 무례하지가 않다라고 생각하는 증거가 여러 차례 있어요. 그럼요. 왜? 왜냐면 내가 그러면 저 사람들한테 그렇게도 못해? 이런 게, 이게 증거가 있어요. 제가 나열해. 왜냐면, 자, 대한민국 장관 서열 3위라고 하는 통일부 장관도요. 조명균도 리선권 앞에서는 엄청나게 꾸지람을 받습니다. 뭐 여러분들 이제 들어보시면 다 아는 내용이지만 그 전에 한번 볼까요? 6월 1일 날 사실상 남북 고위급 회담이 무산됐다가 다시 재개됩니다. 한 보름 정도 무산됐었죠, 여러분들. 그 당시에
그 무산된 이유를 남측에 우리 측에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성곤이 엄중한 사태를 유발했다고 그래요. 우리에게.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이 무산된 이유 나중에 늦게나마 6월 1일 날 이것이 남북 고위급 회담이 재개됩니다. 이때 우리 대한민국의 합동 취재단 기자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엄중한 사태가 지금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이 회담이 재개되는 겁니까? 라고 리선권에게 물었을 때, 물어봤을 때 리선권이 그랬잖아요. 그것을 왜 나한테 문제를 묻느냐? 그 원인,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한테 물어봐야지 왜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하냐? 당신 소속이 어디야? 뭐 이렇게 해서 말했죠. JTBC라고 하니까 손석희 선생은 잘 아는데 그따위 질문을 해? 그러면서 마치 JTBC의 손석희 때문에 많이 양해해주고 봐주는 듯하게 말이죠. 이러한 얘기를 하죠. 다음부터 그러한 질문은 말이죠. 가차없이 무례한 질문으로 간주하겠다는 무례한 질문. 예, 무례한 질문으로 간주하겠다는 거예요. 아마 그 기자가 말이죠. 제가 확인 안 했지만 아마 등골이 말이죠. 오싹했을 거예요. 그럼요. 예, 그거 여러분들 그 보도로 다 나왔잖아요. 당신 어디 소속이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훈육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뭐 야단치는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런 질문 앞으로 말이죠. 무례한 질문으로 치부해버린다는 거예요. 치부하겠대요. 무례한 질문으로. 이렇게 하면서 한국 기자를 훈육하고 또 겁박을 한 그러한 리선권이에요. 여러분들 기자한테는요. 대한민국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기자들에게는 함부로 이렇게 몰아붙이고 겁박주고 겁주고 이럴 수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이 더 잘 압니다. 근데 리선권은요. 그것도 자기 본국, 자기 북한 사람도 아닌 예, 타국에 특히나 대한민국의 기자에게 이 말도 안 되는 겁박을 줍니다. 제가 이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얼마 전에 여러 군데서 전화가 왔어요. 네. 신해안수 관련해서 네. 예, 뭐 대통령 관련 뭐 건강서를 물어보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재밌게 얘기해 줬죠. 이상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너무 지금 오버한 거 아니냐. 대통령 건강이 좋은데. 그래서 그 기자한테 당신 무례한 질문을 합니다. 재밌네요. 네, 제가 와서 무례한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 하지 마십시오. 기자로서 당연히 또 언론사로서 당연히 문재인의 건강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기사를 쓰는 것이지 방송을 하는 것이지 어떻게 그것이 당신 확정처럼 건강이 좋은데 우리가 오바를 해서 말이죠. 허위사실을 퍼뜨린 것처럼 질문을 합니까? 이따위 무례한 질문은 다시는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더니 기자가 말이죠. 네? 쫄기는커녕 더 강하게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네. 아무나 제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아무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네요. 그게 뭐냐. 자, 기자한테 무례한 질문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당연히 그 기자는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무례한 질문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반대편 입장에서 대표님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데 저한테 이렇게 겁박을 하시면 제가 질문을 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대표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당연한 거죠. 거꾸로 입장을 바꿔놔서. 그렇죠. JTBC 기자는 아니 보도가 나오고 있고 상황이 이러니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저한테 지금 무례하다니요. 그럼 제가 어떻게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라고 반문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정상적일 때 그런데요. 사실 네. 제가 오늘 이 보도를 냉면 보도를 하면서 우리가 시청자 여러분의 시각 그리고 민초의 시각으로 제가 함께 소통하자고 얘기한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만에 하나 그 당시 JTBC 기자가 정상적으로 지금 신혜식 대표가 하는 얘기대로 그렇게 했으면 잘릴 수도 있어요. 누구한테? 손석희한테. 여러분들 우리가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왜냐? 손석희가 분명히 그럴 거예요. 네가 뭔데 그거 분란을 일으켜? 리선권 북측 대표가 얘기하면 그냥 듣고 있으면 아무 일도 없었는데 네가 거기 왜 괜히 말대꾸해갖고 이거 지금 왜 외교적 문제만 일으키고 다 그러고선 여러분들 그거 흔히 말하는 거 있죠. MBC처럼 내일부터 창고 가서 좀 있어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그게 만약에 정상적인 거예요. 신 대표 얘기대로 기자는 그러한 소신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 대표단에 있는 그 공동 취재단에 소속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정도 긍지와 소신이 있어야죠. 아 말씀이 너무 심합니다. 그렇죠. 지금 기자로서 나는 사적으로 묻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대신해서 나는 기자의 입장에서 질문한 겁니다. 뭐 이렇게 하면 좋은데 만약에 또 리선권이 그렇게 말한다고 가만히 있을 사람입니까?
제가 볼 땐 그럴 사람 아니에요. 그 다음엔 무례한 질문 이게 아니라 무례한 놈이구만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대답 못하겠어. 네, 그렇게 됐을 때에 여러분들 JTBC가 가만뒀겠습니까? 이 기자를 문제를 일으켰는데 크게 일으켰는데 저는 이 기자의 그 마음도 한편 이해를 해요. 예, 지금 일자리 많지 않아요. 그 MBC에서 말이죠. 강력하게 투쟁하다가 참고 생활만 하다 결국 다 나와버렸잖아요. 예, 일자리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한번 판단하는 의미에서는 지금 신의 한수가 얘기한 대로 정말 기자라면 그래야죠. 올곧게.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만약에 그랬을 때 우리 신의 한수 기자가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뭐 왜 잘라요? 더 잘했어. 그냥 한 달 일 안 나와도 월급 줄게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런 건데 JTBC는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제가 우리 여러분들과 제가 아주 민초 우리가 일반인으로서의 시각으로 한번 이 문제를 보자 이거 냉면 문제를. 그래서 이 JTBC 기자 문제가 있었죠. 리성권이 그렇게 기자한테도 굉장히 겁박을 줬던 사실인데 자 10월 5일 날짜 한번 볼까요? 10월 5일은 14 공동선언 발표 11주년 기념행사로 우리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님들 뺀 나머지 그 친북 성향에 있는 집권 여당의 대표를 비롯해서 싸그리 다 갔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갔는데 자 10월 5일 날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14 공동선언 이 기념행사 중에 오후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남북 고위급 회담 대표단과 함께 협의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경협 차원의 협의였어요. 뭐 철도, 도로 이런 부분 아주 예민한 부분의 협의 내용이 그런데 거기에 장소가 고려호텔이었답니다. 고려호텔. 고려호텔인데 아 사실 우리 조명균 그 대표가 통일부 장관이 예, 회담에서는 이제 대표죠. 우리 측 남측 대표죠. 제 시간에 갔으면 좋겠죠. 근데 한 2분 3분 정도 1분. 예, 1분 정도 딜레이가 됐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서 맞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한 2분 정도 복도에서 기다렸던 리선권의 말부터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드립니다. 자, 단장부터 앞장서야지 말이야. 반말로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불만을 슬쩍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리선권은 대꾸를 못합니다. 그랬더니 복도에서 한 2분 정도 늦은 조명균을 기다렸다. 이런 것을 말이죠. 노골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회담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또다시 그 문제를 또 질타하고 비꼽니다. 이 조평통 위원장이 말입니다. 들어서면서 복도에서 조평통 위원장이 복도에서 할 일 없는 사람처럼 말이야. 자기가 기다린 거에 대해서 불만이다 이거예요. 내가 조국 평화 통일 위원장인데 감히 나를 너가 기다리게 해? 이런 거예요. 그것도 노골적으로. 그러면서 다음 말이 더 가관입니다. 이러니까 일이 잘 될 수가 없어. 여러분 이거 뭡니까 도대체? 예, 이러니까 일이 잘 될 수가 없어. 그 전제 했던 말이죠. 단장부터 앞장서야지 말이야. 이 반말부터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 이런 방구 대꾸도 못했어요. 조명균이 회담장 안에 들어와서도 계속 이걸 문제 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 지금 회담장에서 기다린 거에 대해서 불만 일이 잘 될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이거로 끝난 게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또 더 기가 찬 얘기가 있죠.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조명균이 이제 궁색하게 이 정도 되니까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참 정말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그 젊은 아이들 표로 이게 쪽팔린 건지 말이죠. 어떻게 우리 통일부 장관께서 말이죠. 제 시계가 잘못됐어요. 이런 이게 뭡니까 이게. 이거는요 언젠가 그 신혜씨 대표도 얘기했지만 학교 다닐 때 지각하면 말이죠. 별 핑계 다 하잖아요. 시계가 고장 났다는 둥 뭐 어떻게 됐다는 둥 뭐 기차 바퀴가 빵꾸 나갖고 뭐 늦었다는 둥 뭐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변명하잖아요 우리. 예예 오다 보니까 뭐 차 안에서도 뛰었는데 힘들어서 늦었다는 둥 뭐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 통일부 장관이 그러한 식의 변명을 해요. 시계가 잘못됐다고. 근데 지금 요즘에 여러분들 21세기입니다. 스마트폰에도 시계가 있어요. 바보입니까 리선권이? 그러니까 약세를 본 거예요. 이놈 봐라 나한테 쫄아갖고 별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다 하네. 이렇게 된 거예요. 다음번에 더 세게 나갑니다. 시계 때문에 시계가 잘못했어요. 그랬더니 리선권이 자동차도 자기 운전수 닮는 것처럼 시계도 참이 관념이 없으면 주인을 닮으면 저런 모습을 보이는 거야. 이게 무슨 개한테도 이런 말 못해요. 지나가는 똥개한테도 이 정도로 면박 주면 그 개가 물어버려요. 근데 우리 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에요. 통일부 장관. 예? 이런 사람한테 말이죠. 자동차도 자기 운전수를 닮은 것처럼 시계도 자기가 차고 있는 시계도 관념이 없으면 주인을 닮아가지고 저런 꼴을 보인대요. 2분 기다리고. 이거는요. 시청자 여러분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단순 분노할 필요가 없다는 걸 제가 마지막에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이 회담 내용이 뭔지 아세요? 굉장히 예민한 회담을 하는 날이에요. 남북 경협에 대한 건데 핵심적인 부분을 조율하는 날이에요. 이 날이 뭐냐면 철도 협력하고요. 도로 개설 착공식에 관한 얘기를 해야 되고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아주 예민한 회담을 하는 날이에요. 그날. 회담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을 반문할게요. 이런 식으로 선제 공격 다 받고 약호 다 주고 다음에 회담장 들어가갖고 그 회담이 될까요, 대표님? 아이, 쫄아갖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무슨 대, 일방적으로 끝난 회담이에요. 금강산, 개성공단, 철도, 도로 얘기하는 회담에서 들어가기 전에 이미 이성권한테 돼지우도 터지고 들어가서 그게 무슨 회담이 됩니까? 내 맞을 때 다 맞고 아유. 너 내가 하려면 되려 그게 회담이라는 거는요. 우리 측 주장, 저쪽 주장 해서 조율해갖고 결과물을 얻어내는 건데 들어가기 전에 매 맞을 대로 조인트 맞고 귓방망이 맞고 의도 터지고 눈탱이 밤탱이 되고 뭘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합니까? 그 결과물이 11월 말서부터 12월 초에 철도 도로에 대한 착공식한다는 결과물은 아닌 거예요. 그거 지금 청와대가 발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여러분이나 저나 참 한심한 국민이 되고 있어요. 이 통일부 장관 어서 빈신 같은 통일부 장관이 이 사람이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상태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무례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기자가 이런 개새끼를 봤나 씨발. 그러니까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야 진짜 승질이 나서 막 저도 막 오바를 했어요. 정말 많아요. 방송사고. 전 이해 너무 많아요. 그지 같은 인간을 다 봤나. 내가 기자면 기자지만 아무리 월급을 받고 있지만 이거 도대체 이런 말을 듣고면서 내가 기자 생활할 수 있겠어? 당신 뭐야? 라고 따지거나 당신 아까 말한 대로 우리 단장님 얘기하신 대로 아 이건 너무 심하다. 항의를 한다거나 이렇게 좀 갔어야 되는데 못 간 이유가 아까 직장이기 때문에 그랬던 그렇죠. 거 아니에요? 조명도 똑같은 거예요. 참, 네. 문재인이 이걸 깨게 되면 화낼 생각을 하니 두려운 거죠. 즉 문재인이 아래로 가고 있으니까 머리 깔고 가고 있으니까 아유 우리 대통령이 김정은한테 완전히 그냥 깜빡 죽었는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승질내면 문재인이 야이씨 네가 왜 그렇게 그분이 어떤 분인데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데 북한을 지금 이렇게 핵 강성대국으로 만든 분이야 너 함부로 보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완전히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아 진짜 이게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까지 된 겁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옥류관 냉면 먹으면서 우리 대기업 총수님들이 정말 이 여러분들 흔히 말해서 북한의 이 리성권 뭐 이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빨갱이들 아닙니까? 이 빨갱이들한테 이런 수모를 당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확인을 했어요. 북한에 있는 이렇게 북한의 고위급한테 빨갱이라고 그러면 죄가 되는 세상이 하도 웃기니까. 예. 그랬더니 그거는 빨갱이한테 빨갱이라는데 왜 그러냐. 근데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누구한테나 빨갱이라고 하면 안 된대요. 예? 그런데 이정희에게 빨갱이라고 그런 거는 대부분에서 무죄 나온 게 있대요. 하도 있죠. 남의 방송이니까. 또 뭐 괜히 저 때문에 우리 신한수 피해보면 안 되잖아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 그 김모 박사님 보세요. 계정 날아가는 거 봐요. 예? 시청자 여러분들 매일까지 다 차단됐대요. 제가 오늘 통화를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유튜브 계정이 날라갔어요. 예, 싹 뭐 그냥 정지가 아니고 그냥 예, 아예 파버렸어 그냥.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항상 저도 조심. 저 자신 때문에 조심하는 것보다도요. 제가 민폐를 주면 안 되잖아요. 방송국에 예, 유튜브 방송국에. 그래서 제가 확인해 봤는데 리성권은 빨갱이가 맞대요. 그러면 이 빨갱이들한테 우리 이 나라의 세금을 왕창 내주면서 말이죠. 국가를 위해서 경제의 이익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그 4대 기업의 대기업의 총수들이 가갖고 말이죠.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는데 이걸 분노할게 무조건 분노해야 되겠죠. 분노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리선권이 그럴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는 것을 그 증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 기자서부터 그리고 14 공동선언에서 있었던 그
그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 대한 니성군의 그 질타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말이죠. 수모를 당하면서 남측 대표라고 들어가서 회담을 하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 제대로 회담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러니까 이런 회담들을 하니까 예?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맞죠. 군사 회담도 같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응? 군사 합의서 내용도 보시면 예? 서해 완충 지역을 평화 수역을 운운하면서 말이죠. 우리 땅을 두 배로 내놓고 북한은 쬐금 내놓고 예? 그게 평화 수역입니까? 그게 의견 조율입니까? 그게 합의입니까? 예? 북한은 우리보다 엄밀히 말하면 땅이 더 커요. 우리보다 땅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집단이란 말입니다. 뭐 때문에 우리 땅을 더 할애하냐 이거죠. 응?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그런 합의점, 그런 협상을 할 수밖에 없네요. 의도 터지고 기선제압 다 당하고 해갖고 니성권이 말이죠. 니네 80km 내놔. 우리 한 40km만 줄게.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가서 문재인한테 얘기해. 그리고 좀 똑바로 해. 똑바로. 이렇게 말한 적 있잖아요. 똑바로 하라고 니성권이 얘기한 적 있잖아요. 조명균에게. 제가 없는 워딩 쓰는 거 아니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남측 대표라고 말이죠. 조명균이 내세우지만 교체해야 돼요. 동네 말이죠. 아니면은 어디 조직폭력배 보수를 갖다가 회담장에다 집어넣어도 조명균보다 잘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회담 결과물을 얻어내니까 다 졸속이잖아요. 다 우리가 다 불리하고 예, 우리 국민들이 동의할 수 없는 것들 다 갖고 오고 회담했대요. 그게 무슨 회담이에요. 니성권 앞에서 일방적으로 그 결과물을 받아온 거지. 이렇게 해. 네, 갔다가 보고할게요. 이거지 무슨 그게 뭐 남측 대표로서 같이 회의한 사실입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한국의 국격은 말이죠. 정말 자주국가로서는 세계 최하위 수준의 국가다. 왜 그러냐? 상대편이 말이죠. 지금 국제적으로 인권 문제가 심각해갖고 국제사회로부터 심각한 인권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인권이 없는 그러한 미개한 집단입니다. 북한을 바라보는 그 국제사회의 시각이. 그런 집단한테도 이 정도의 국격이 추락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대한민국. 여러분들 냉정하게 판단해야죠. 내 나라라고 해서 내가 무조건 최고의 국민이고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외교적 입장에서 외교 관례상 대한민국의 국격은요. 저는 최하위 수준이라고 저는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증거를 통해서 말이죠. 예, 여러분들 하나 얘기하면 이 북한이 그렇게 우월하고 대단하기 때문에 북한 앞에서 어느 나라나 다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실제 있었던 것을 한번 증거를 얘기를 한다면 말이죠. 아, 얼마 전에 여러분들 싱가포르 그 회담이 있었죠. 미국과 북한 말입니다. 싱가포르 회담이 있기 전에 아, 여러분들 과거에 그 북한의 그 여자죠. 최선희 외무상 부상이 있습니다. 이 외무상 부상이 맞죠. 그 백악관 참모진에 대해서 엄청난 그 인신공격의 독설을 늘어놓습니다. 그 독설이요. 바로 그러니까 24시간 확인해 보세요. 제 말이. 12시간 만에 백악관에서 맞아요. 트럼프 대통령께서 바로 선전포고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은 준비되어 있지 않는 회담인 것 같다. 그러므로 준비가 될 때까지 모든 그 지금 이제 의논되고 있던 미국과 미북 정상회담은 무기한 보이콧 없었던 걸 하겠다. 여러분들 발칵 뒤집혔어요. 어디가 청와대가 더 먼저 뒤집혔죠. 문재인은 비행기 안에서 알았어요. 그렇죠. 미국에서 돌아오다. 돌아와서 한국의 땅에 발을 대기도 전에. 이게 미국입니다. 북한이요. 아무한테나 통하는 게 아니에요. 조명균한테만 통하고 문재인한테만 통하는 거예요. 미국은요.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이 백악관에 트럼프 대통령 만나고 가는데 지금 신 대표 말대로 우리 대한민국의 본국에 내리기도 전에 뒤통수대고 발표해버린 거예요. 안 한다 이거예요. 안 하는데 말이죠. 뭐라고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당신의 생각이 바뀌면 언제든지 편지를 쓰라고 그래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이건 뭐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시청자는 무슨 얘기냐면 반성하고 오라는 거예요. 반성하고. 그럼요. 네, 충분히 반성하고 와라 이게.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그 독설을 늘어놓던 최선희의 그 다음에 워딩들을 한번 보세요. 니성곤하고 그냥 꼬랑지 다 내렸습니다. 여러분들 포털이나 다 찾아보면 아니면 신의 한수 그 당시 영상을 보시면요. 세세히 나갑니다. 말 표현도 공손해주고요. 그리고 심지어 말이죠. 북한에서 미국의 그러한
기습적인 보이콧 선언이 있으면서 굉장히 당황한 모습들이 역력히 나타나잖아요. 그거 후속 조치 취하려고 말이죠. 문재인이 어떻겠습니까? 난리가 났죠. 난리 난 게 뭐 어떤 난리입니까? 우리 국민들한테 동의도 안 받고 얼마나 급했으면 버선발로 판문점을 넘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은. 그래갖고 그게 국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예. 어떻게 통수권자가 국민에게 보고도 없이 적국을 넘어가느냐 이거예요. 응? 미친 거 아니냐 이거죠. 그 정도로 말이죠. 문재인과 김정은이 완전히 정신이 어리나간 거죠. 트럼프 대통령, 미국이 그런 민족이에요. 미국 민족이 그렇습니다. 이 북한이요, 뻗을 자리 보고 다리 펴야지 아무한테나 까불다간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명준과 같은 이 대한민국은요,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요, 특히 박근혜나 이명박 정권, 그 정권, 전두환 정권 때는 생각도 못했던 이 좌파 정권이 들어오면서 말이죠. 우리 국민들은 함께 호구가 되는 거예요. 바보 취급을 당하는 겁니다. 정말 주권 국가인 것인지, 우리가 헌법에서 말이죠. 북한을 집단, 국가가 아닌 거로 인정한다고 그래요. 뭐 국제법상에서는 국가에 준하는 대우를 하지만, 우리 헌법에는 분명히 북한은 국가가 아닙니다. 이적 집단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런 이적 집단이라고 우리가 헌법에다 명시했지만, 북한은, 제가 냉정히 판단할게요. 북한이 한국을 보면 웃습니다. 아니, 자기네가 이적 집단인데, 우리는 자주 독립국가고, 근데 외교적 관례, 북한과의 관계 설정을 보면요. 우리가 그냥 이적 집단, 그리고 이 한반도의 진짜 주인은 북한. 이 모습이 역력하지 않습니까?